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매장 앞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만 제가 수거를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우리 상가 앞에만 이 정도가 떨어졌으면 분명히 주변에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민원 제기를 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을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너무 안전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서 문제제기를 구청에다 수도 없이 민원 제기를 했었죠. 무리하게 하는 것을 계속 3년째 제가 지켜보면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부실 시공에 지금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건 당연할 겁니다. 다시 이걸 지어야 하는가? 자,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재시공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헐고 다시 짓는다면 모르겠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말이 나올까봐 엄청 걱정이네요. 아예 뭐 진짜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사고가 수습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죠. 그리고 7달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